안녕하세요. 노후에 가진 게 국민연금밖에 없다. 소득 공백을 메울 게 뭐가 있냐. 뭐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제 국민연금 이제 가지고 생활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국민연금을 납입을 실제로 오랫동안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제 586들 중에서는 두부려는 아닙니다. 노후 준비가 거의 안돼 있는. 국민연금도 넣다 말다 해가지고 국민연금 한 3, 40만 원에 이제 노인연금 2, 30만 원 받아서 한 6, 70만 원 받는 걸로 끝내는 사람들. 더 이상 이제 기대할 데가 없는 사람들. 혹은 다른 무리는 20년, 30년 이렇게 국민연금 쭉 넣고 부부가 같이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가지고 있고 뭐 이러면서 뭐 연금으로만 뭐 300만 원, 400만 원그 이상 받는 이제 부유한 이제 시니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만 되면 이제 노후에 이제 걱정 없이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 이제 포함해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만 받는 분들은 이제 그걸로 못 먹고 살기 때문에 부족한 이제 수입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한다라는 게 이제 최대한 자기 이제 노동력으로 이제 뭔가를 좀 메꾸려고 생각하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어디 가서 나를 이렇게 써주는 데가 없다. 내가 내 노동력을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영업을 한다. 이랬던 분들이 자영업을 해서 이제 더 힘들어지고 더 이제 빡세지는 거죠. 왜겠습니까? 왜? 참 이제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도 말처럼 안 쉽다라는 거고요. 자영업이 쉽습니까? 어렵죠. 혼자서 일하기도 힘들고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버는 거 뻔하고 더 빡센 거죠. 더 빡세.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참 이제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 돈벌수 있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악의 이제 악순환의 이제 고리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씁쓸합니다. 아니 뭐 대안이 없잖아. 대안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이 언론 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주택연금이 나름의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주택연금은 또 뭡니까? 대출이 없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물론 지금 세대들은 지금 586세대들이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택연금 받으면 소득을 일정 부분 메꿔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이제 저처럼 이제 낀 세대 한 40대쯤, 40대 후반 앞으로 이제 은퇴하려고 하면 한 14, 15년쯤 남아 있는 사람들 만 60 기준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 좀더 깝깝한 거죠. 뭐 소득 크레바스니 어쩌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많이 두렵죠. 많이 겁납니다. 앞으로 사는 게더 빡세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더 그런 고민을 안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이제, 요새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생활비, 뭐, 50만 원으로 살기, 30만 원으로 살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식비 들어가야 되죠. 주거비 들어가야 되죠. 연금 보험료 들어가야 되죠. 교통비 들어가야 되죠. 뭐, 그러다 보면, 숨만 쉬어도, 뭐, 한 80만 원 이상 그냥 훌쩍이죠. 근데 그거는, 어른들만 살았을 때 말인 거고, 저처럼, 이제, 애를 두고 있으면 더 답이 없는 거죠. 왜? 애가 있으면 애는 어쩔 수 없거든요. 어른들은 라면을 먹든 아니면 있는 옷 그냥 이제 먹어도 되는데 안 써도 되는데 뭐 애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애들은 키가 크면 옷을 사이즈에 맞게끔 입혀야 되고요. 신발이 발이 크면 신발을 새 신발로 사줘야 되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들 줄일 수 없는 고정비, 줄이고 줄여도 줄일 수 없는 비용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더 깝깝한 거죠. 애들 학비, 교육비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런 거다 숙제 끝내, 인생의 숙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노후를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안이 뭡니까? 직장 오래 다니는 거. 적게 받아도 오래 다니는 게 가늘고 길게 해서 정년에 도달하는 게 제일 이제 현명한 모습인 거죠. 그렇게 살아야 뭘할수 있습니까? 삶을 지킬 수 있죠. 삶을. 이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잘 따져봐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빡셉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차근차근 다듬어 나가야 되고. 그럴 국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현직일 때 최대한 비축해서 저축하고 뭔가를 이제 만들어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다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다들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잘 궁리해야 됩니다. 잘 따져봐야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고민도 고민해야죠. 생활비 줄이고요. 어떻게든 좀 악착같이 줄여나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옷? 저는 사실상 옷을 거의 안 사는 편이거든요. 옷 줄여야죠. 함부로 이제 옷값에 돈 들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또 식비 아끼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저는 뭐 이제 도시락을 싸다니니까 식비는 좀 많이 줄여서 아껴 쓰는 편인 거죠. 그 다음에 커피값 아낄 필요 있고요. 저 커피값 뭐 커피 이제 저는 거의 이제 사먹는 경우가 되게 적으니까요. 뭐 그런 별로 이제 쓰는 거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니 그래도 뭐 하는 거 많더라고요. 나가는 게 많더라는 거죠.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어쩌겠습니까?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죠. 앞으로 차근차근 움직여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드니까요. 참 어려우니까요.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죠. 다듬어야죠. 사는 게 참 막막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됐든 조금씩 조금씩 계속 축적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죠. 다듬어야죠. 가보자고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멀리 가보자고요. 지금이 23년 11월인데요. 24, 25, 26, 3년 동안 많이 어렵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각오하면서 지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든 나아질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차근차근 다듬어 가야죠. 참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잊지 않아야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건강하게 건강 잘 유지해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거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쉽게 투자해가지고 큰 욕심 부리고 큰 돈 벌 생각 안 하는 거 그것 또한 그 다음에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당연히 필요하고 퇴직연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뭐 이제 비록 적어도 개인연금도 좀 확보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주식도 있어야 되고 채권도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될 것들이 되게 많네요. 확실한 건 무리하게 욕심 부리고 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쌓아가면 이러한 것들을 갖춰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움직여 나가야 되고 이미 노후에 도달했고 노년인데 국민연금밖에 연금이 없다. 뭐 지금부터라도 건강 챙기면서 착실하게 자기의 노동을 잘 팔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